Hello, my name is Nick from 동노프고도 1 and welcome to 영국쌤의 친절한 영어. 매주마다 자연스럽고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 looks 하고 looks like. looks 하고 looks like. 영어 배우시는 분들한테 looks 하고 looks like 란 말을 쓰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비슷해 보여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지만 사실은 쓰는 방법은 많이 달라요. looks란 말은 형용사랑 같이 쓰셔야 하지만 looks like란 말은 명사랑 같이 쓰셔야 합니다. 예문을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He looks happy these days. I guess he really is in love. He looks happy these days. I guess he really is in love. 하나 더. He looks a lot like Emil Heskey. He looks a lot like Emil Heskey. 쓰는 방법은 약간 혼동될 수 있지만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니 외워서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